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중고차 썸타나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프리미엄급 수입 세단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포드에서 나온 링컨 브랜드입니다. MKS 버전 차량을 여러분들 400만원대 옵션 빵빵, 승차감 빵빵, 가격은 빵빵하지 않은 400만원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제 프리미엄급 세단 링컨 브랜드의 MKS 차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뭐 이 차량 자체가 감가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수입 차량으로 선택하기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하지만요, 여러분들 오늘 괜찮은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가격 폭락 수준의 약 400만원대 14년식 버전,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조금 넘었어요. 요즘 차량 준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픽을 했고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2014년 2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 12만 5천 킬로입니다. 사고 1억에서는 뒤쪽에 휀다 하나만 판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UMKS 3.7 FWD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신차 출고금액 약 5,500만원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V6 3,726cc 차량입니다. 마력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300마력에 38토크 갖고 있고, 금액은 400만원대 약 10분의 1 정도 가격 이하로 떨어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또 이렇게 시작 전에 약간 준수 한마디 듣고 가야지. 이 차가 어떤 느낌인가? 저는 이제 사실 앞면 그릴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약간 보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보트? 네. 얘가 옵션이 진짜 좋고,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근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진짜 감가를 정말 세게 맞았다. 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얘가 지금 최소 600, 700 선에는 그래도 충분히 거래될 차량인데, 오늘은 금액이 450만원. 450만원에 진짜 옵션 좋고, 아직까지도 딱 봐도 얘는 기본 한 2천만원 정도는 돼 보이는 중고차의 느낌을 좀 풍겨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싸고 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MK 이렇게 S버전 진행을 해볼 거고요. 헤드라이트도 얘도 다 기본 HID예요. 자, 그리고 그릴도 뭔가 약간 이 그릴 쉐입이 이 워낙 프리미엄급으로 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앞쪽에 이렇게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요. 외관을 쭉 둘러봤을 때 후드 쪽에는 이렇게 약간의 생활 데미지는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 측면으로 봤을 때 차가 좀 커요. 이렇게 준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차의 특징은 딱 두 가지, 크고 옵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뭐 포드차 뭐 익스플로러 이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크잖아요. 그리고 엔진 자체들이 다 3.5 V6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힘도 굉장히 좀 좋고, 이렇게 휠 타이어는요, 기스는 전혀 없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교환 주기는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이제 운전석에는 메모리부터 뭐 양통풍, 자, 그리고 뭐 차선이 다 전자파킹, 크루즈 기능까지 다 올라가져 있는 아주 고가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미국 차들이 뭐가 다르냐면, 이 문짝의 두께 좀 보여주실래요? 문짝의 두께가 거의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반만 할 거야. 아반떼 두 배 정도는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전한 부분이라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도 자, 뒤쪽에 열선이 있는데 왜 버튼이 두 개지? 잠깐만요. 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네, 뒤쪽에도 열선 올라가져 있고, 커플도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링컨 브랜드, 지금 뭐 컨티넨탈부터 사실 여기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이 진짜 저렴하다. 예, 네,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 준준형급 아반떼만 봐도요, 400만원대라고 하면, 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기본 키로수가 400만원대 MD로 가면요, 거의 20만급 정도 가야, 혹은 사고가 많아야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얘는 아반떼보다 두 배, 혹은 세 배까지도 비쌌어요. 근데 연식 14년에 키로수도 짱짱하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이 450만원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진짜 확실히, 야, 고급차 싸게 탈 수 있는 거 없냐? 딱 질문을 던지면 저는
이거 한번 타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누르신 거예요? 아레이스 버튼. 트렁크 버튼이 이쪽 아래쪽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진짜 넓어요. 한참 그 정도 좀 넓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MK에서 여러분들 진짜 부담 없는 가격 5,600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단돈 450만 원에 오늘 이 차량 준비했고요. 실내 옵션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딱 시동을 켰는데 역시나 묵직합니다. 예. V6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그럼 뭐 엔진 가격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딱 느낌 오시죠? 메모리 기능 1, 2, 3단 전동 이렇게 시트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자, 그리고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위쪽에는 아래 이렇게 우드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아래쪽 가죽입니다. 뭐 크루즈 기능, 뭐 블루투스 기능 다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 전동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차선 이탈 이런 것들도 다 계기판에 옵션이 추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은또 차량에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고 이것도 센스까지도 하얗게 올라가져 있죠. 자, 양통풍 운전석 조수석 열선 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링컨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면은 버튼이 튀어나온 것도 없고 터치식으로 이렇게 다 세팅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뭐 버튼 시동, CD 플레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 뭐지? 오! 커튼? 오! 이야, 400만원대 커튼 괜찮은데요? 수입산 400만원대 예, 커튼까지도 예,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놓고 봐도 옵션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썬루프 그 밖에 뭐 옵션 사운드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키로수가 여러분들 12만 키로밖에 안 됐어요. 예. 연식도 14년식. 뭐 얘가 0809년식이 아닙니다. 18만 20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4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준수야 어떤 거 같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형. 여기 보면은 타이어 저어 경고등 떠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실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그래.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네. 내 차도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은 타이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줄어들어.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이제 이렇게 켜지는 거지. 그래서 아마 겨울철에는 꼭 여러분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경고등 타이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그래도 타이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 꼭꼭 잘 하시면서 예, 바람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450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저렴하고 옵션도 좋은 오늘 준비한 링컨의 MKS 함께 했고요. 450만원 고정해서 판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문의는 번호랑 카카오톡 이용 많이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